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오랑마 대국이네요. 찾기를 확보하고 찾기를 안 주시니까 문제 열고 듭시다. 마진출. 여경님 어떠세요? 일단 면포까지 놔주고 양찾기를 확보하고 찾기를 안 주시네. 먹었으니까 먹고 상이 병 걸었으니까 또 요렇게 듭시다. 먹었으니까 먹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네. 막 치고 들어오네. 상으로 양병은 다 때려버리네. 무시무시한 분인데요. 마가라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변으로 합병하고 차가 이렇게 들어선다는 얘기인지. 양상으로 조를 다 때려버리는 강공을 두시네. 상에 나가서 조를 한번 달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또 나요? 세번째가 이따 찾겠습니다. 먹었으니까 먹고. 먹으면 이거 친다는 건가요? 뭐잘 모르겠습니다. 상대 의도가 뭐 1도 파악이 안 되네. 무슨지 모르겠네요, 그냥. 마가 나가서 포 올려주고. 이게 때리나요? 면포 잡으러 가는 게 무섭죠. 일단 포 달라고 하고. 포가 상을 치면은 면포 잡으러 가봅시다. 마가 때리면 장구 부르면. 통인데. 포로 받으면 먹고 들어가죠. 죽여야지 뭐. 이렇게 막나? 이렇게 막나요? 이렇게 막는 수가 있나? 일단 차장 때려주고. 이 포로 이렇게 죽이는 수가 있구나. 희한하네. 잠깐 봅시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먹으면 이거 먹으면 장군. 먹어볼까요, 그냥? 이거 먹으면 이 넘겨장군 통이거든요. 먹어봅시다. 이거. 재미있게 두시네. 또 죽여봐, 차를. 차를 또 죽여볼까요? 잠깐만, 어떤 수가 좋나? 먹고, 다 먹어볼까요? 그냥 이차 죽이고. 마 먹으면 이거 먹을 때, 이거 먹고. 먹어보자.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봅시다. 차를 줍시다. 졸로리 줘. 먹고. 앞장에 지거든요. 양포에 녹일게요. 양포에 박살 내봅시다. 누가 빠른가? 일단 장군. 장군이 아니지. 포를 넘겨주고. 쓰러 장군이 지금 난리 났죠. 공이 돌지 모르니까 사받을 때 자포장 불러주고 사받으면 먹고 장군의 2차까지 날라가고 뭐 난리 났죠. 다 죽었네. 잘 넣습니다. 이 장군에 이제 공이 돌지 못하니까 이사 받으면은 이 포를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통이죠. 그죠? 박살 났죠. 잘 넣습니다. 이분 재밌는데 한번 더 넣어봅시다. 굉장히 빨리 넣으시네. 화가 나셨나? 급속도로 저를 팍 여는데요. 김아지추. 몇 번까지 다 주고. 별 정도 보죠, 이번에는. 열어볼까? 포가 차려면 포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진출. 요번에도 강공 가보자. 상 나가지고. 잘 두시는 분이긴 합니다. 7단불 아니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둡니다, 이거. 포 넘겨주고. 요번에도 차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셨네요. 양포 분할 좀 해주고,
다시 공격 가볼게요. 포놀이에서 양포 분할 해보고 또 공격 가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두시나 보죠. 살아올리는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쵸? 양상단 나가보죠. 대차하겠습니다. 대차하고 이쪽 공격할게요. 이쪽은 무시하고. 대차를 피하던가 아니면 먹던가인데, 먹으면 먹고, 뭐상 졸타하고 이쪽 두들겨 보겠습니다. 차가 가면은 졸밀배에서 시달리니까, 여기 왔네요. 일단 그러면은, 한갑 빠져가지고 이 졸도 좀 부동 만들어 놓고, 이쪽을 팰 거거든요. 양차가 이쪽 있죠. 자, 먹어. 죽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침투하겠습니다. 침투. 다음에는 상머리 누르러 가는 거고, 이쪽을 패겠습니다. 상대는 이쪽 공격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쪽을 압박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고. 다음에 상이 뜨면서, 멱을 막는 수도 둘 수가 있고요. 일단은, 졸래라. 올리면 상으로 치고, 마로 먹으면 뒤에 막아주고 그러니까 일단 뇌나 큰 소리 한번 쳐주고 그렇죠 이렇게 쓸어야 되는데 형태가 조금 거시기하죠 아 상이 뜨면 포로 치나요 포로 친다 먹으면 포가 사 때리면서 마로 차 노린다 뭐 이런 건데 일단 무시하고 상 한번 올려주고 한번 무시해주고 가볍게 당기면 어차피 이상으로 치거든요. 모아주고. 졸 당기면 아까 같이 그냥 상으로 칩니다. 대차 하면 뒤에 차가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 밀어가지고 먼저 이 차를 한번 쫓고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밀어가지고 이 차의 행마를 먼저 한번 물어보고 들 수도 있고요. 먹으면 먹겠다는 건데 일단 먼저 밀자. 가라! 딴데. 이걸 먼저 밀어놓고 봅시다. 차의 형수를 먼저 물어보고 어디 갈래? 한번 물어보고 옆으로 한칸 가면 또 밉시다 가라 교환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교환하면 차가 좋은 자리 4선 잡겠다는 거라서 교환을 일단 안 해주고 침투합시다 그리고 상이 뜨죠 일단 이쪽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이 졸이 움직이기는 길이 좀 많이 늦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지금 공격이 딱히 안될것 같거든요 졸로 움직여서 뭔가 크게 공격할 데가 없고 졸 움직이면 바로 먹어도 되고 상이 뜨면서 멱 치면서 공격하는 수도 있고 차가 한칸 빠져가지고 이 졸을 한번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상 뜨는 수가 좋죠 만에나 차가 말을 먹겠다 차로 올려가지고 포로 말을 지켜줬다는 얘기고, 포장구는 뭐 좋지가 않죠. 포장구는 지금 궁이 돌면은 아무 수도 없어가지고 좋진 않고, 일단 마가 좀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독조리 이런 걸좀 노려봐야겠네. 차가 빠져서 독조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차로 막 먹고 퍼먹을, 그거는 좀, 먹고 먹으면 여기까지 하나 더 줬기 때문에 그건 좀 별로고요. 그런 공격은 좀 별로고. 이쪽이 자체가 지금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 마도 중앙으로 나가주자. 형태 자체가 좀안 좋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상대 형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아가지고. 먹으면 상 먹겠다고? 장구 부르고 먹으면 되죠. 지금은 포가 있으니까 장구 부르고 마가조로 칩시다. 하나 먹자. 마가조로 먹으면 되겠죠. 상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조를 때리면서 마가 상 노려주고. 마가 뭐 말을 쳐도 되고, 마가 상을 치고 마가 먹으면 차로 먹어도 되고. 여기서 좀안 좋아졌네요. 졸 죽이면서. 저 소리 좀 컸는데 이쪽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먹어
먹고 졸 당겨서 두 개 따르면 돼. 상어 때려 뽑는다거든요. 돌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말을 공격하겠다 뭐 그런 건데, 다음에는 이 포 눌러놓고 뭐 상 빠지고 마가 떠서 명포 노리고 이런 식으로 공격 가보도록 할게요. 눌러놓고 못 먹게 상 빠지고 마 뜨고 공격 먹으면 그때 먹어도 되고 무시, 먹으면 마가 뜨는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 상이 먼저 빠지겠습니다. 상이 어디로 빠지는 게 좋나 보는 건데, 여기 갔다가 여기? 여기 갔다가 마가 뜹시다. 이제 마 떠서 명포 노리고 가겠다. 먹으면 먹으면 되고, 요번에는 좀 유리하네요. 이건 안 먹을 수가 없고 마 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포 잡으러 뜹니다. 아, 몇 번 뜨는 수를 방비를 하셨다. 일리가 있네. 뭔가 좀 억울하네. 맞들려고 했는데. 에이, 밀고 가자. 밀고 당겨놓고 맞대야 되겠네. 얘를 당겨놓고 그때 막아 뜹시다. 상장 당겨놓고 막아 뜰 준비해야 되니까. 궁을 돌린다, 사로 받는다 둘 중 하나인데, 마가 이제 여기 뜨는 수를 일단 방비를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신 것 같고, 사를 받겠습니다. 궁을 돌리는 수보다 사를 받아주고 사를 받아주고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이제 귀상이 여기 와가지고 요런 자리, 나중에 명포 노린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이 이제 마 뜨는 수로 방비를 한다는 거고, 쓸면은 이제 장구 부르는 수가 좀 있어가지고 차로 지킬게요. 움직이면 차장 부르고 이런 게 좀 싫어가지고. 상이 조금 기분이 안 좋네. 마가 있어가지고 밀고 밀고도 들 수 있는데, 이 상이 있어가지고 밀면은 이 상이 때리네요 지금. 상이 명당이네 명당. 기분 나쁜 자리세. 마 뜨면 그지 난리 난 각인데 그게 조금 아깝네. 일단은 사 좀 받아주고, 이거 그러게요. 저거 왜 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지 모르겠고, 나 졸로 뭔가 압박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 졸 올라가자. 상으로 치면은 마루 먹으면 되니까. 다음에는 꽂아버리면은 양방 걸리니까. 이거 두 개 다 걸리죠. 이거 치기도 좀 무섭고 그죠. 치면 마가 먹으면서 또 면포 또 걸리니까 상대가 좀 장구를 하시는 것 같고. 점수 이기고 있는데다가 기포 칠 수도 있죠. 기포 칠 수도 있습니다. 기포 치고 먹으면은 면포 치겠다 뭐 그런 것도 둘 수가 있네. 상장이라서 이 사과 부동이니까 먹으면 먹고 장구 부르면은 타로 다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미는 수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포 치려고 한 것 같네요. 양포 여기 때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때리고 궁으로 먹으면 이 장구를 치니까 때리면은 이 살은 상자에서 부동이고 이 살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 차가 또 이 포를 때린다는 거거든요. 살 안 받아주고 차 걸리니까 차가 빠지면은 밀어가지고 맞잡는. 먹으면 되고, 먹으면 포가 선수 걸리니까 그러니까 먹읍시다. 뭐 안 먹을 수가 없죠. 이거는 또 여기 치겠다는 거니까 이거 한번 당겨주고 밀면 죽죠. 이거 뭐 일단 달러가면은 이거 치는 수가 지금 뭐 포가 걸리는데 먹으면서 또 포가 말을 노리게 되고. 아니 먹어 몰라. 일단 먹으면서 포로 말해놔. 그리고 마장도 있고 포로 마침이 장군이니까 응수를 하셔야죠.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거든요 마장 치면. 마가 다른 데로 뜨기도 지금 뜰 데도 없네. 근데
여기 때릴 수 있는데 마장 맞으면은 포장 부르고 포 달라고 하면 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마사타를 먼저 할게요. 때려 마사타하고 강공 외통수 차가 포 때리면 통이니까 공이 돌면은 포사타 이후에 차가 포 때리면서 외통수 봅시다. 뭐 먹으면 되고 이거는 그냥 당장 지니까 드신 것 같네요. 먹어주고 포도 지금 거의 죽어있죠. 포도 좀 갈 자리가 없거든요. 아 옆으로 넘겠다 이런 건가? 일단 이거 내리자. 이 차로 움직이면 이 포가 맞대려 버리거든요. 포를 달라고 좀 가야 될것 같은데. 아, 포 달라고 하면 여기 넘네요. 다리 끊자. 포다리부터 좀 끊어주고. 포가 귀한만하게. 뭐, 일로 넘으면 되겠네. 넘고 이제 졸당기면서 또 외통수 보는. 그런 수가 좋네요. 상위 뜨면서 외통수로 봐도 되고. 이 차가 뜨니까 포가 이쪽 넘어서 양차로 이게 다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공격. 상위 여기 들어가면서 이제 통수 보는 수. 차로 먹으면 차로 먹고 외통수. 마가 다리를 놔주네요. 감사하게. 잘 뒀습니다. 방비하려고 이제 마가 뜨셨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온게 이런 수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뭐 다른 수로 만약에 뜨면은 마가 뭐 이렇게 떠가지고, 양차를 걸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신 것 같은데, 마 들어간 자체가 어디서 뜨죠? 차가 포를 치면은, 공으로 못 먹으니까 사로 받았을 때 차가 이게 먹으면서 통수가 나오니까 마가 여기 떠가지고 양차가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 아까 여기서 이게 상이 병을 치었는데 여기서 이거 좀 이런 강공을 좀 했으면 좀 어땠을까 싶네요. 쳤으면은 이렇게 못 먹죠. 이렇게 먹지 뭐거든요. 상자니까 공으로 먹으면 이 차장군이지니까 이렇게밖에 먹을 수 없을 때 이렇게 이런 공격도 좀 볼 수가 좀 있긴 했는데 빠져주고 뭐 장군놀이는 뭐 이런 수 정도 밀 수 있는데요. 뭐 차장군 정도 부를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수가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이래도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이런 거 좀 뒀으면 어땠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두면 이 사가 지금 부동이거든요. 상자이라서 이런 거 이렇게 뒀으면 좀 곤란하네. 여기서 좀 차장 브루스 좀 방비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빠지든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